친구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이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랬는데 벌써 장난치는 친구들인데. 네. 자,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무지개 그려볼 거예요. 자, 무지개 어떤 색깔 그려봤지? 아빠! 왜 오라고 한 거야, 이런 시간에? 아름이가 아빠도 하도 같이 하고 싶다고 조르잖아. 손발 페인팅 수업인데 아름이가 제일 좋아한다. 아빠, 와서 신난다. 아빠 너랑 같이 해. 그래. 저기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? 그래 봐, 이렇게 줘. 세곡동, 5시. 아, 저기, 어쩌지? 네, 갑자기 긴급 취재가 생겨서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은데. 꼭 가야 돼? 내가 웬만하면 다른 기자 보내지. 내 담당이라 내가 가봐야 돼. 미안해. 저기, 아름아, 아빠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같이 못할 것 같아. 다음에 꼭 아빠랑 같이 하자. 아빠! 와인 한 잔 괜찮지? 그럼 좋지. 근데 이거 매번 이렇게 옷 갈아입어야 되는 거 좀 귀찮은데. 내 공간에 태수 씨 와이프는 아이 냄새 묻혀오는 거 별로야. 질투심이야? 평생 남이 쓰던 물건 물려 쓴 적 없어. 남이 쓰던 물건 같이 쓴 적도 없고. 가끔 태수 씨 만나는 거 굉장히 기분 더러울 때 있어. 그러니까 토달지 말고 얌전히 옷 갈아입어. 힘든 일 아니잖아. 나 남이 쓰던 물건 아니야.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몰라서 이래. 나 사람 쉽게 안 믿어. 더구나 자기 와이프 놔두고 딴 여자 앉는 남자는 더더욱 못 믿고. 나 만나기 위해서 자기 와이프한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남자를 내가 어떻게 믿겠어. 뭐? 왜? 찔리나 보지? 아참, 세준이랑 스캔들 났던 그 배우는 잘 처리했어? 어, 생각보다 거머리야. 귀찮겠지만 드라마라도 한 편 넣어줘야 될 것 같아. 그러지 뭐. 우리가 이번에 제작 지원하는 드라마에 허접한 역할 있나 한번 찾아보라 할게. 그런 애는 확실히 해둬야 탈이 없는 법이야. 이 아까운 시간에 그런 허접한 여자 얘기 계속 해야 돼? 우리 일만도 바쁜데. 계획대로만 해. 그래도 잘한 거니까. 알았어요. 내가 이런 드라마 한두 편 보나. 오랜만에 마음 맞아서 하는 건데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가죠. 요즘 드라마에 그런 것도 나오나? 아니, 이건 그냥 성공하자는 의미에서요. 빨리요.